B가 벽에 부딪혀서 속도가 줄게 되면 C의 속도는 급격히 빨라지게 됩니다. C가 가지고 있던 관성 모멘트가 회전 반경이 줄게 되므로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골프는 과학이다. 골프 덕후입니다. 오늘은 스윙의 과정을 역학적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과학에서 장비의 분석보다 중요한 것이 스윙의 분석입니다. 이것은 한동안 컴퓨터 화면 보호기로도 쓰이면서 눈으로도 익혔던 모델 스윙입니다. 누구나 이런 스윙을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키가 163cm 정도로 크지 않은 체격의 김세용 선수의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는 240m입니다. 김세용 프로가 특별하게 힘이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아마도 가진 파워를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이겠죠. 어떻게 하면 같은 힘을 가지고 최대한 멀리 보낼 수 있는지 역학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스윙을 해석하기 위해서 스트로브 조명을 이용해서 1930년대에 찍은 사진입니다. 스윙을 조금 단순화하여 그리면 팔과 클럽으로 연결된 이중 진자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A는 몸의 중심점으로 하는 회전이 있고 손을 중심점으로 하는 B 회전이 있는 이중 회전원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원을 합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스윙 궤도가 됩니다. 시속 100km로 야구공을 던지는 선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가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 위에서 공을 던지면 날아가는 공은 200km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A지점 중심의 회전 속도에 B지점 중심의 회전 속도를 더하면 임팩트 시 최종 헤드 스피드가 되겠죠. 이렇게 B지점의 회전을 잘 만들어내려면 손목을 잘 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손목에 힘을 빼라고 레슨 프로들이 항상 가르치고 있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스윙을 잘 관찰하시면 코킹 각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백스윙 탑과 다운스윙 할 때의 코킹 각은 비거리가 많이 나오는 골퍼일수록 이 각이 작습니다. 이 그림에서 골퍼 A와 골퍼 B는 코킹 각이 차이가 좀 나죠. 그 결과로 몸의 회전 중심과 클럽 헤드 사이의 거리 R1과 R2가 차이가 납니다. 회전할 때의 관성 모멘트는 질량 곱하기 반경의 자승입니다. 그러므로 다운스윙 할 때 회전 반경이 작을수록 관성 모멘트가 작아지므로 같은 힘으로 좀 더 빠른 속력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비거리가 많이 나는 아담 스캇 선수의 스윙을 한번 보면 다운스윙 시 이 코킹 각이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가능한 한 코킹 각을 작게 해서 관성 모멘트를 줄여서 헤드 스피드를 더 내려는 동작입니다. 이 각도가 장타자는 30에서 60도 정도이고 비거리가 안 나는 아마추어들은 90에서 120도까지 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레슨 프로들이 다운스윙 시 이 각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스윙의 과정에서 손과 클럽이 지나는 길을 스윙 플랜이라고 합니다. 이 백스윙과 다운스윙 시 손과 헤드가 이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면 싱글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궤도로 움직이면 듀얼 플레인, 흔히 팔자 스윙이라고 하죠. 짐 퓨릭 선수가 이런 팔자 스윙입니다. 다운스윙 할 때 헤드 역시 이 궤도를 따라서 내려와야 힘의 전달이 최대로 됩니다. 우측 그림과 같이 왼팔과 클럽이 직선이 아니고 클럽 헤드가 머리 쪽을 향하고 있으면 그 각의 크기만큼 힘의 전달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힘에 100% 전달이 안 되고 손실이 생기는 거죠. 다운스윙에서 손과 헤드의 움직이는 궤도를 보시면 거의 한 평면 내에서 움직이죠. 아담 스캇 선수의 스윙을 보면 왼팔의 각도와 클럽의 각도가 거의 직선입니다. 그래서 레슨 프로들이 왼팔을 펴고 왼손목을 꺾지 말고 오른손으로 받치듯이 하라고 합니다. 바로 스윙 궤도에 클럽 헤드가 직선으로 따라 내려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교습가들의 레슨 중에는 왼쪽 벽을 세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게 B와 C가 같은 속도로 회전을 하다가
B가 벽에 부딪혀서 속도가 줄게 되면 C의 속도는 급격히 빨라지게 됩니다. C가 가지고 있던 관성 모멘트가 회전 반경이 줄게 되므로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채찍질이나 낚싯대를 던질 때를 생각해 보면 손으로 회전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면 끝에 달린 추가 튀어나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골프에서도 다운스윙 할 때 임팩트 지점 근처에 벽이 있듯이 하면 헤드의 속도를 더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김재영 선수의 스윙에서 임팩트 지점 근처에서 그립 부분의 손보다 헤드가 더 빨리 던져지는 동작을 보시면 왼쪽 벽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 퍼스트, 즉 손이 먼저 나가고 헤드가 뒤따라오면서 내리치는 동작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다운 블로샷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레슨 프로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샤프트가 휘지 않는 강체라는 가정하에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클럽의 샤프트는 탄성이 있죠. 다운스윙 과정에서 샤프트의 변형을 조금 과장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임팩트 지점에서 헤드가 앞쪽으로 휘는 현상은 좀 전에 말씀드린 왼쪽 벽의 효과입니다. 물리에서 파동의 중첩 현상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Y1과 Y2 두 개의 파동이 합해진 결과인 파란색 선을 보시면 최고점이 같은 지점에서는 그 합이 최고조를 이룹니다. 아래쪽에 있는 B와 같이 최고점이 어긋나면 오히려 감쇄가 되죠. 그러므로 임팩트 지점에서 헤드 스피드가 최고일 때 샤프트의 탄성에 의해서 앞으로 휘어지는 지점이 맞아떨어져야 스피드의 최고조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프트의 강도가 나의 헤드 스피드와 맞아야지만 최대한의 비거리를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휘어지는 샤프트에 따라서 헤드의 각도 역시 변화가 되므로 탄도를 높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비거리가 많이 안 나오고 탄도도 낮게 나온다면 나에게 이 샤프트가 강하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육으로 낼 수 있는 에너지의 92%를 몸통 회전에 쓸 수 있고 손목의 회전에 8%의 에너지를 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손목에 힘을 쓰지 않고 몸통 회전만으로 스윙하는 사람은 8% 정도의 거리 손실이 생길 수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몸통에 큰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팔과 손으로만 치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 비거리 손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린 샤프트의 탄성에 의해서 약 4%의 비거리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두 개의 원, 스윙 궤도, 코킹 각, 왼쪽 벽, 그리고 샤프트 탄성에 따라서 본인의 힘을 공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해석을 말로 하는 것은 쉽습니다. 몸이 익히고 제대로 스윙하는 것은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스윙 과정을 이해하고 연습한다면 프로들의 레슨도 알아듣기 쉽고 어느 부분을 집중해서 연습해야 할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골프 스윙의 과학적 해석이 여러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골프에 빠진 남자 골프 덕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